현재 금융권 간부와 시행사 직원 등이 50억 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년과 장애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수억 원대 빚더미에 내몰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세대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20평 남짓한 집 안에는 가출한 청년 15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청년들은 모두 부산의 한 금융권 간부인 40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A씨 일당 4명은 가출 청년들의 명의를 이용해 50억 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사회 초년생과 장애인 등을 모집해 합숙까지 시켰습니다. 전세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20대들은 1인당 최대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결혼을 할 건데 집 구한다고 은행 가서 모든 걸 저 대신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시행사 직원과 공인중개사도 가담해 미분양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간부인 A씨는 20년 동안 쌓아온 대출 업무 경험을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적 압박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20대 등 4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